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고급 정보예요. 클럽 패스와 그 다음에 페이스 앵글 중에 방향을 결정하는데 누가 더 관여도가 높겠다. 나이가 맞추시면 내가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패스, 앵글. 자, 그럼 손을 들게요. 패스. 패스. 손 들고 안 되는데. 자, 패스. 자, 앵글. 아, 반반이네. 할 때 위로 앵글이. 패스 손전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게 고급 정보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다음을 내려가서 오늘 연습은 끝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제가 그걸 지금부터 증명해드릴게요. 센스를 만들 때 지금. 예.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증명해드릴게요. 다니는 길이 인으로 들어왔어요. 치면 저리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리 갈 일이 절대 없잖아요. 절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방향이 꺾여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손흥민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이 감참 한쪽에서 들어와서 차지만 발의 각도를 죽여서 때리기 때문에 이 공이 1이 똑바로 안 가고 우회전으로 이렇게 안 날아가고 이렇게 스핀이 걸리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날아가다가 1이 도는데 출발부터 덜 바깥쪽으로 네. 도는 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해하실 때, 그죠? 방향에 대한 거. 닫히면, 회전이 뒤쪽으로 걸리니까, 들어오는 길이 나오고, 열리면 깎여 맞으니까, 저리 가죠. 그죠? 그래서, 아웃대로 가서 깎아칠 수도 있고, 인으로 가서 깎아칠 수도 있었죠.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아웃대로 가서 닫히는 거예요. 손을 밖으로 던져가지고, 페이스를 못 닦고, 깎아치니까, 공이 똑바로 가면서 휘든지, 왼쪽 가면서 휘든지, 오리지널 슬라이드죠. 아주 정통성이 있죠. 근데 인으로 들어오면서 깎여서 치는 분들은 와인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리고 초보들은 많이 닮은데 안으로 못 집어넣고. 근데 어쨌든 페이스가 열리면 상당히 바깥쪽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과학하시는 분들이 빨려보니까 반영을 해서 80대 20이라 놀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체들 안으로 들어오냐 바깥으로 들어오냐 신경 쓰기보다는 이 체가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얘를 닫을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죠. 그죠? 내가 어디 가니 좀 꼬꼬치든 좀 안으로 들어오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을 똑바로 치려고 애들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 쓰는 방법이 좀 뒤로 칠 때 나는 힘을 잘 써 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어디서 좀 배웠어.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쳐야 돼. 그렇게 했는데 또 너무 안으로 들어와서 공이 자꾸 푸시고 밀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고치기보다는 어떻게 페이스를 밝게 만드느냐 하는 게 그죠? 80%에 투자해야지 20%에 투자하는 거는 멍, 청, 그죠? 80%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와, 그러면 너무 꼴도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잖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이 왜 똑바로 안 가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뭐 물어보면 손목을 이렇게 해라, 어깨를 이렇게 해라 막 그러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당겨, 예, 저한테. 왜, 그러지 않았느냐. 아, 영감이다. 제가 얘기하면서 그대로 감동하고 있어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앵글을 조절하기 위해서 손목을 어떻게 쓰고, 어깨를 어떻게 쓰고, 하체를 어떻게 쓰고, 이거를 조합해서 어떻게 쓰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슨을 가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도축가가 얘기를 해도 그 도축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또 구사리 먹어요. 아이 그거 하지 말고요. 가르쳐 주는 거 하세요. 물어보지 마시고. 아 이게 내 페이스 가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만 자꾸 해서 그렇게 담으세요. 그러면 그게 가르쳐 주는 게 뭘 가르쳐 주는지 금방 알아채요. 그렇게 담아서 연습을 해보시고 멘탈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또 배워야 돼요. 멘탈이 그냥 워낙 원래 강이 커가지고 멘탈이 세. 그거는 멘탈에 대한 정의를 몰랐어요. 멘탈이라는 거는 게임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공을 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서 생기는 게 멘탈이지. 그죠? 아무나 잡고 야 니는 공식 때부터 멘탈이 약하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그건 멘탈이 안 돼요. 괜히 그 나쁜 얘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멘탈이라는 부분도 차곡차곡 이런 연습 때부터 배우신 것도 앞으로도 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배우시면 그것도 끝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기간에 이제 선생님들 가석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를 기존에 학생들이 아시는 걸로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과정을 좀 보면서 개별로 다 상담해 주실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중에 가서 몸도 푸시고 쉬세요.